여야가 9월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어 전략을 가다듬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수도권 위기론이 화두가 됐는데 인재 영입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훈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을 달군 뜨거운 주제는 단연 수도권 위기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은 총선 때마다 힘든 선거를 치렀다며 위기론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해서라면 개파와 개인적 호불호를 넘어 새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 그러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 위기설을 수면에 올린 윤상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당이 반성하고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정서에 맞는 사람들과 정책과 전략과 메시지를 담아낸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하자. 안철수 의원도 수도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경제 문제라며 정부 여당의 국정 전환을 에둘러 촉구했습니다. 저는 인재 영입과 함께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경제 정책, 특히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연찬회에서 국무위원이 참석한 각 상임위 부인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지역별 의원과 비례대표가 만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원 자유토론을 거쳐 내일 합의된 결의안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